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부대찌개. 스팸 넣어서, 2팸 넣고, 납작당면 넣어서, 이렇게 부대찌개입니다. 제가 만든 건 아니고, 위메프에서 이렇게 팩에 든게 팔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2팩 넣었어요. 스테프 부대찌개인가? 그 청양고추 맛이라고 해갖고, 좀 당겨서 샀습니다. 제가 지금 7시에 나가봐야 되거든요. 지금 6시 14분인데.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만들 여력이 없어서 팩 뜯어왔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이거는 김이고 김치입니다. 그리고 쌀밥이요. 아, 배고파요. 어, 맛있어요. 사실 부대찌개 같은 경우는 팩에 든 거는 내용물이 약간 부실하잖아요. 근데 그거 감안하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 그리고 당면도 따로 들어있었어요. 그냥 가는 당면. 이건 제가 추가로 넣은 거고. 아, 쫄깃해. 에이, 좋아. 이런 햄들 여기 들어있던 거. 꽤 괜찮네요. 이런 당면은 여기 들어있던 거. 스팸. 이게 청양고추인가 봐요. 밥에다가 김치에다가 햄, 김, 꿀맛. 아, 맛있어. 제가 김을 이렇게 싸먹는 건 먹는 동선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. 손에 들고 싸고 이거보다 걸쳐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.
스팸 들어갈까? 실패. 떡이나 수제비 같은 거 들어가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없어요. 여기서 청양고추를 크게 써네요. 나랑 비슷해. 이게 스팸인가? 스팸이랑 약간 맛은 다른데? 너무 맛있다, 진짜. 언제 되게 심각하게 먹고 있어. 와, 아 이거 좋다. 이거는 제 부천을 가거든요. 편집은 부천 가는 차 안에서 할것 같아요. 운전을 제가 안 해서 편집을 할 수 있어요. 지금도 잘하는 편집은 아니지만 조금 더 어설플 수 있다는 거 차 안에서 해서 양해 부탁드려요.
괜찮네요. 이렇게 한입 가득 먹고 물 마신 다음에 꿀떡 넘어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이게 스테프 부대찌개예요. 유메프에서 샀는데 청양고추 맛. 약간 칼칼한가? 맛있어요. 라면 스프 맛 아닌가? 맛있어요. 좀 약간 입맛에 맞게 잘 조리가 된것 같습니다. 가느다란 당면도 들어있고 좋습니다. 다음에 좀 여유롭게 끓일 때는 떡이나 수제비 반죽 같은 거, 만두 같은 것도 같이 넣어서 한번 끓여서 먹어봐야겠어요. 오늘도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. 여러분, 안녕! 우주 사랑해요.